배고프다. 간식이나 좀 먹어볼까? 무슨 간식을 그러고 먹냐? 드디어 수화가 정리됐어요. 이제부터 5학년 때는 좀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게요. 뭐야? 쌈위! 너 커비가 뭐야? 커비? 응. 귀여운 것 같은 거. 아, I know. 완전 귀여운데? 이게 다 있어. 이거는 요거랑 이렇게 순수독자. 그거는 거기다가 갖다. 간식도. 쫀쫀이도 있고 마이쮸도 있고 골디바도 있고 쿠키도 있고 젤리도 있고 비상도 있고. 이제 승아이 먹다 남은 간식은 다 여기로. 그렇다고 막방 조각 여기 안에다 두고. 너만 안 내면 돼. 너만. 엄마 생일 선물 같은 걸 버리는 건 괜찮아? 괜찮아. 제발 버려. 원래 슬라임은 버리라고 해. 다 녹아내려고. 어, 괜찮아. 이거는 여기다가 슈퍼락이. 또 뭐야 맨 아래. 잠깐만. 슬라임. 장난감, 열쇠고리, 노트북, 스티커, 구슬, 대왕 구슬, 손소독제, 스쿠이시, 이제 다 채웠습니다. 이거는 내 줄 거 될 건데. 그리고 이거는 영. 그리고 여기 키보드. 어디? 아, 여기. 아이고. 이건 내 청소. 에이, 주말 청소. 버릴 것도 버리니까 서랍장은 아직 안 채웠어. 안 있어. 자, 눈 감고. 이야. 이게 이런 것도 아까도 했어. 그리고 나머지 건 여기. 상자랑 쇼핑백. 엄마? 요거는 내가 공부한다. 세안 군대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공부 안 하겠어요? 그리고 이걸 해. 아이폰 자리도 해놓고. 그다음에 이렇게 붙였지? 이렇게 놓은 다음에 공부 저런 자리에. 웬일이야. 이거 승아가 전해줬어요. 그래? 그래, 이거 간식통. 아,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그 막 공부하다가 너무 배고프지. 야, 이거는 혼자 치운 거 중에 역대급이다, 역대급. 아이고, 맞다. 이거 아래 찍어보세요. 이거 아래 다 꺼내서 다시 유나가 인테리어 한 거야. 와, 슬라임도 정리되고 필통도 정리되고. 아, 그럼 버리는 슬라임도. 슬라임도 버리고 필통도? 필통도 꽤 많이 정리한 것 같은데? 아니, 필통이 저걸 정리한 거 최대한이에요. 계속 채워놓다가 한 번은 무너져가지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에이씨 몰라 이러고 눕혀놓은 거예요. 배고프다. 간식이나 좀 먹어볼까? 무슨 간식을 그러고 먹냐? 왼손잡이니까 쓰레기통도 여기에 뒀고. 과학 시간 때 만든 주파춥스랑 그런 것도 다 버렸어. 드디어 쓰레기 정리했고. 자석 봐봐, 자석. 오! 수많은 자석들도 정리가 됐네. 이야, 웬일입니까? 그리고 이 책! 그동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. 아, 그러네. 그동안 엄마가 맨날 정리해주고. 와. 필요한 책은 다 여기 따졌어. 이거는 태어나서 얘가 정리한 것 중에 최고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. 물론 정리를 잘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많겠지만 유나는 그 능력이 없다가 지금 이거는 정말 역대급으로
정리를 잘한 거와 같아요. 여기도 봐, 여기도. 어. 아니, 놀 게 하나도 없어, 지금. 그래, 원래 공부하는 책상에는 공부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. 근데 요 아래는 있어. 근데 요 아래 갑자기 이러고 엄마 몰래 이러고 집중하고 있다가 이러고 발로 꺼내서 이러고 놀 순 없는 거잖아. 5학년 때 좀 기대 좀 해볼까요? 내일 학교 가서 갈 거. 이거는 여름 때 얼굴 안 타도 썩고 아직. 2학년 때까지는 진짜 엄마 말 잘 듣다가 3학년 때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하더니 3학년부터 완전히 가방 속과 필통 속이 내가 쓰레기. 내가 5학년부터 바꾼다고 했잖아. 어. 그래서 일단 바꾸려면 책상이 머리니까 책상을 일단 정리해야 되는데 요 위는 안 정리했거든. 인형들은 엄마가 좀 정리해줘. 인형들은 정리하다가 미쳐버리겠는 거야. 안 정리했는데. 아, 더워. 머리에 땀이 뻘뻘 나. 아, 그리고 엄마 요 아래 대단하니까 한 번 더. 모야모야 패밀리 친구들, 드디어 주아가 정리를 했어요. 이제부터 5학년 때는 좀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게요. 그동안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? 양심상? 아빠가 이런 것도 사주셨고 이것도 사주셨으니까 내 머릿속에 정리됐어. 여러분, 이게 도대체 며칠 갈지 한번 우리 지켜봅시다. 이 책상이 내일부터 공부 갑니다. 내일부터 공부도 안 됩니다. 어땠나요? 좋았어요. 친구들도 좋고. 네. 애들도 다 착하고. 네네네. 주아가 다 좋아하는 애들이고 뭐 다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재밌어요. 선생님도 좋으시고. 아, 이번 5학년 성공인가요? 주아를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런 분들